조선시대 제8대 예종 이황. 조선 8대 왕 중 예종은 짧은 생을 마치면서 1년 3개월 동안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예종은 세조 다음의 왕으로 세조의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아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단명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예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이유에 대해 정통성보다는 자신이 만든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예종을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월산대군이 왕이 되면 그의 아들인 예종이 왕위를 빼앗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종의 업적은 그의 짧은 재위 동안에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국대전,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을 거의 완성시켰다는 점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른 승하로 인해 반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종은 세조의 강한 왕권을 이어받아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개 공신이었던 남이를 반란으로 고발하고 죽이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종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하였는데 그 원인은 패혈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패혈증은 발에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으로 예종이 어린 나이부터 가지고 있던 촉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살설이 있었지만 그 신빙성은 낮습니다. 조선 8대 왕 중 예종은 세조 다음의 왕으로서 짧은 생을 마치면서도 세조의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아 노력했으나 이른 죽음을 맞이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